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1월 21일 오늘 화요일 바이오핫7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하락세,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권, 특히 홍콩, 중국 상당히 하락폭 큰 하루였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마이너스 1.01%, 코스닥 1.02% 하락. 자, 외국인 기관 동시 매도 현선물 다 나왔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주는 개인은 정말 주식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5일선 이탈하면 되지 않는다. 제법 강하게 올라왔고 여기 5일선이 이탈되는 음봉은요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외국인 기관이 강하게 던지니까 오늘 외국인이 매도 나올지 모른다. 그 이야기도 아침에 말씀드렸죠. 참 희한하게도 일단 매도가 나왔는데, 그죠? 그것을 개인이 용감하게 다 받았다 이겁니다. 내일 추가 하락할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원이 저번에 가지고 있던 인버스 코스닥 안 팔아서 들고 있었던 모양인데 어저께 추가했고 오늘도 추가 의견 제가 드렸어요. 이게 반등할 때 가지고 있는지 대충 눈치는 챘으나 확실하게 이야기했으면 여기가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그랬으면 단가 더 좋게 만드는 건데 어쨌든 차치하고요. 코스닥도 계속 여러분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수급이 이틀 빼고 계속 매도입니다. 계속. 그죠? 연초 들어와서 계속 매도인데 계속 누가 사줬다? 개인이 사줬어요. 그러면 처질 수 있다라고 계속 위험 관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세게 빠졌어요. 자, 중국도 1.41% 하락으로 20일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하락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요. 니케이도 0.91% 하락. 이게 이제 홍콩으로 가게 되면, 그죠? 항생으로 가면 2.81%. 홍콩 지금 시위대가 상당히 또 시위를 격렬하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 자, 중국발 폐렴 환자.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확진 환자 발생됐고, 중국 당국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 전염 가능하다라고 인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국 본토는, 그죠? 폐렴에다가 또 홍콩 문제 때문에 조금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환율도 오늘 강하게 급등하는 양상입니다. 그죠? 자, 종목별로 한번 챙겨보자면요. 자, 그렇게 장이 흔들려도 셀트리온과 오일솔루션은 강세 보이다가 결국은 좀 무너졌습니다. 셀트리온도 좀 무너졌고 제2공장 중국의 제2공장 아닙니다. 중국의 공장 설립하는 거 사인하는 모습 넣고 하면서 조금 강세 보이다가 그대로 무너졌어요. 보합입니다. 다만 시장이 1% 빠진 거에 비하면 양호하게 버텨낸 건데 내일 추가로 좀 빠지면 16만 7천원권까지도 빠질 수 있는데 강하게 좀 반등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일 솔루션도 어저께 사 하는 의견 받아들여서 샀던 분 사자마자 3% 이상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 인근 한번 추가, 여기 인근 한번 두번 추가 한다면 한번 여기서 팔아먹었거든요. 그분이. 그렇다면 또 적절히 뭐 단가보다 크게 떨어졌습니까? 별로 떨어진 거 없어요. 내일 만약에 반등 넣는다면 또 플러스 나는 거거든요. 그런 분봉 매매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렸고 오늘은 시장이 그렇게 박살이 나도 5G는 간다 이겁니다. 그죠? 시장을 잘 파악을 하면 시장이 1%대 하락을 가져온데도 강세 업종에 투자할 수 있다.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릴게요. 자, SK텔레콤이 5G 상용화 됐다. 그러면서 5G 관련주들이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반복해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작년에 미리 강하게 올라온 부분 조정 받았고 올해는 올라간다. 그죠? KMW 연초에 시작하자마자 12% 상승 급등하는 양상이었고
20일 잘 지지하면서 추가 상승합니다. 7만 원 인근 6만 6천 원권까지도 강하게 갈 수 있다. 일단 그렇게 판단해요. KMW. RFHIC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 다만 여기 저항권에 봉착했으니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뚫느냐 중요하다. 오일솔루션까지 이렇게 3개 종목 정도 관심있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일솔루션이 현재 추세상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전일 무상증자 소식 넣으면서 조금 휘청했으나 그대로 끌어당깁니다. 그대로 끌어당겨요. 오늘 기관 외국인 아마 쌍끌이도 들어왔지 싶은데 무상증자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한시름 놓아도 될 만한 것은 우리 사주의 배정을 상당히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못 팔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장에서 빨리 안정세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이 그거 몰랐을까요? 무상증자 소식 우리한테 발표되기 전에 벌써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잘 나온다면 위로 강하게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SK하이닉스는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야, 그죠? 0.6 빠지는데 내일 더 처질 것 같으니까, 그죠? 그냥 얄짤없이 던졌어요. 올라가기보다는 조정받을 겁니다. 20일권에 오면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매도 의견 드렸고 삼성전자도 오늘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좀 더 처질 가능성 좀 높아 보입니다. 왜? 그동안 외국인 그죠? 좀 사들어왔는데 오늘 조금 주춤주춤 하면서 매도하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한 번 더 처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한 5만 8천원권 정도까지로 밀리면 사 들어가면 돼요. 바이오 핫세븐부터 하고 나머지 조금 오늘 중요한 종목들 좀 있거든요. 그거부터 먼저 언급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도 차익실은 잘했죠. 이거 하나도 안 두드려 맞았어요. 하나도 안 두드려 맞았어. 미리 던졌어. 이야, 이틀 동안 지금 많이 빠져요. 카카오도 던지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기 음봉 빠져요. 그죠? 그렇다면 삼성전자 조금 여기서 던지고 난 다음에 이거 올라가는 거 못 먹었다 칩시다. 그러면 네이버라든지 빠지는 거, 카카오라든지 빠지는 거, 그 다음에 한국, 조선의 양 이런 부분들 여기서 던지려 했는데 빠지는 거 상쇄한다면, 그죠? 뭐 그렇게 잘못된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요점은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위험 관리했기 때문에 더 못 간 것은 손실이 아니고 나는 잘 챙겨 먹었고 오늘처럼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빠지면 어떡해. 미리 잘 챙겼잖아요. 그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던지고 난 다음에 간다고 아쉬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중국 관련주들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차익 실현의 빌미를 지금 폐렴 환자 확진으로 어느 정도 추고 있는데 오히려 세일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더 처지고 한 번 두 번 정도 더 처지고 난 다음에 반등할 때 오히려 세일을 이용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신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은 우리 회원님이 사고 싶어 하길래 사 그랬습니다. 21만 9,500원 아침에 의견 드렸어요. 뭐 빠집니까? 안 빠져요. 왜? 여기 20일 지지 딱 되는 거 보고 시장이 그래도 돌아서려는 폼 보고 제가 사 그랬거든요. 그래서 잘 버티고 있는 모습 봤을 때는 추가로 빠진다면 한 번 더 사놓으면 단가 적절히 조정되고 물량도 적당히 실어가니까 사놓고 싶은 거 일단 워낙 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사 그랬습니다. 일단 조금 말씀드렸어요. 한 번 더 쳐질 수 있으니 그죠? 그때 추가 매수하면 된다 라는 의견까지 드렸어요. 자, 오늘 보시면 IT 전기전자 그동안 강세 보이던 종목들 조정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도 약간 주춤 그리고 건설주가 요새 좀 바닥권에서 좀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그죠? 아직까지 저항을 돌파를 못했습니다만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모양. 대우건설이 최근에 좀 괜찮네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의 특징은 중국 화장품 관련 그리고 면세점 관련 주들 흔들흔들 하고요. 화장품 중에서는 잘 가는 종목도 좀 있었어요. 그죠? 면세점 관련 좀 대형 우량주가 좀 많이 흔들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G가 강세 보였고 반도체 소부장 약세 그리고 휴대폰 부품은 혼조세 엔터테인먼트
약세, 2차 전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조정권, 항공주들 안 좋고요. 수소차도 조금 조정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바이오 핫셉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섰습니다. 내일 강하게 돌파해야 되고, 오늘 만약 시장이 조금만 받쳐줬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어차피 중장기로 접근할 만한 권역이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16만 8천원권, 7천원권 여기만 하락해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반등 분명히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시원찮으면 18만원권 가서 그냥 적당히 청산하겠습니다. 적당히 수익이거든요. 그죠? 지금도 추가 매수 의견 잘 따른 분이라면 손실 별로 없어요. 한 번만 치고 가면 수익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 상황을 조금 지켜보고 18만원권에서 계속 부딪히면 어떨까 한번 고민 좀 해보겠고, 앞전에 이런 상황처럼, 그죠? 이런 상황처럼 돌파하면 올라갈 수 있다 판단하기 때문에 20만 정도 목표치를 노리고 있는데, 일단 추이를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안 처지는 거 보면 눈치를 챌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1% 하락인데 지금 셀트리온 안 빠지거든요.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좀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좀 처졌어요. 저 60일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휴젤. 어저께 이거 무슨 시그널? 매도 시그널. 오늘 거의 다 던졌어야 돼. 거의 다. 그리고 여기 밑에 내려오면 사놓으면 되거든요. 40만원. HLB 처집니다. 처져요. 헬릭스미스 별로 관심 없댔고 계속 처집니다. 신라젠 반등 해봤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메지언도 이제 60일 깨려는 이런 조짐 나오고 있습니다. 깨지면 별로 안 좋아요. 이제 HLB 생명과학은 이제 깼네요. HLB 그룹주들 상승보다는 하락할 가능성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다만 내일 워낙 공매도 애들이 들어왔다가 빨리빨리 환매수하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일 빠르게 셀트리온 포함해서 반등 못하면 또다시 바이오주들 휘청휘청 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알러님 반갑습니다. 자, 메디톡스도 강한 상승세 유지 못하고 좀 휘청휘청 하고 있고요. 메디포스트는 20일 지지하고 있으니까 계속 지지해야 돼요. 이제 자, ABL 바이오 5% 무너지면서 앞전 양봉 다 훼손하니까 별로입니다. 이제 GTB NT도 강세 무너졌다 했습니다. 자, 셀리버리 오늘 던졌어야 되겠죠. 많이 던졌어야 돼요. 많이. 젠백스 20일 깨네요. 밑으로 처질 확률 훨씬 높습니다. 삼바 그만. 유한양행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한미약품 지지부진합니다. 자, 대웅제약이하고 한올바이오하고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자, 대웅제약의 미국 법인이 아마 한올바이오 파마로 알고 있는데 안구건조증 신약 임상 3상 1차에서 실패했답니다. 그러면서 한올바이오 파마가 한가 베팅 비슷하게까지 나왔습니다. 25.59. 그래서 저는 바이오 가능하면 가벼운 종목 하지 말자 그럽니다. 여기서부터 강세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샬라님은 들었겠네. 샬라님 닥터K가 여기 딱 무너지는 순간 야 강세 무너졌어요 딱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죠? 와 어저께라도 여기 안 던지면 안 된다니까. 와 끔찍해요 끔찍해. 그죠? 자 같이 대웅제약도 같이 빠집니다. 자 보령제약도 강세 무너졌고 동아소시아홀딩스도 무너졌습니다. 자 바이오가 너무 약세예요 약세. 일부 괜찮은 종목 한두 개 빼고 그죠? 셀리버리라든지 그죠? 젠백스도 이제 강세 무너졌어요 오늘. 괜찮은 종목이 별로 없어요. 휴재라고 이것도 던졌어야 된다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셀트리온 집중하자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런 상황 나올 수 있거든. 이 멘붕 아닙니까? 멘붕. 여기 위에서 잘 간다고 좋다 했을 거 아닙니까? 한 일주일 여행 갔다 오니까 박살나 있어. 불안해서 투자하겠습니까? 바이오는 발음
구리다. All or nothing. You know, Shala? All or nothing. 아유, 투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냥 적당히 가더라도, 그죠? 크게 부담 없이 가야지. 이거 뭐 임상 실험 하나 실패했다 하고, 그죠? 뭐 이상한 약품 하나 섞였다 하니까 막 쩌만가 세방식 두들 맞아요. 팩사백 이상하다 하니까 쩌만가 세방식 두들 맞아요. 여러분들 바이오에 관심 많이 가지지 마십시오. 저 강조 계속 해왔습니다. 강조 계속 해왔어. 하려면 셀트리온 하라 그랬습니다. 어디 뭐 크게 많이 빠졌습니까? 그죠? 몇천원 안 빠졌다니까요. 17만 3천원에 추가 매수 되게 많이 들였어. 그죠? 맨 처음 18만원입니다만 그러면 단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올라가면 올라가면 무조건 수익이에요. 이렇게 좀 안정적인 거 하라니까. 그죠? 급등 나가는 거 많이 먹을까 싶어가지고 저 자꾸 이야기했어요. 자꾸 뭐라고? 양날의 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요. 많이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하니까 많이 빠지는 것도 생각 제발 좀 하시라니까. 그죠? 아, 오늘도 목소리가 커지고 말았습니다. 그죠? 시장이 흐름이 짜증나요. 갖고 노는 겁니다. 내일 되면 여기 또 공매도 과열 이렇게 뜨는 종목 천지일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도 공매도 과열 떨어졌잖아요. 여기 빠질 때. 이 주식 시장을 너무 공매도가 교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돈 가진 놈들이 그냥 지 마음대로 해요. 우리 공매도 쉽게 때려집니까? 잘 안 때려져요. 그죠? 그런데 없는 주식도 공매도 때리고 하잖아요. 그죠? 삼성증권도 그랬었고. 그래봤자 과징금 찔끔 맞고 말아요. 그죠? 이래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죠? 자,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 많습니다. 여기가 빠지기가 훨씬 쉬운 상황이거든요. 주가가 빠지기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시피 해요. 확률이 90% 정도 돼요. 이 빠질 확률이. 왜? 강하게 가다가 음봉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죠? 빠질 확률이 높은데, 개인이 콜 옵션 39억 사 들어온 거 보이십니까? 개인이 콜 옵션 39억 사 들어온 거 보이시냐고요? 상방에 그렇다 이거죠? 밑으로 퉁하고 빠지면 30% 그냥 빠지는 거예요.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불나방처럼 콜에 걸었어. 나 이해가 안 돼,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생각입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 그죠? 올라간다 그랬어. 참 어이없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이렇게 패대기 치고 있는데 올라간다고요? 야, 처지는 게 확률 훨씬 높다니까. 풋옵션을 사면 이해라도 하지. 풋옵션, 그죠? 우리는 인버스 샀잖아. 인버스, 그죠? 빠지는데 거는 거 물 탔을 거거든. 물 탔을 거. 이런데 올라간데 걸었던 개인이 물 탔을 겁니다. 까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반등만 나오면 된다. 반등이 안 나올 것 같아. 왜? 미국이 지금 0.28, 0.45 아까보다 좀 땡겼네. 되게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죠?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고점에 따라가지 말고요. 하락 추세 하지 마시고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 하십시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죠? 이런 IT 전기전자가 강세 보인다 그랬고 시장이 흔들리면 얘들이 빠지게 돼 있거든요. 알아서 오늘 잘 챙겨라 그랬습니다. 강하게 챙겨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G는 괜찮을 거다. 안 빠지고. 그죠? 그나마 셀트리온 잘 버티고 이렇게 하면 선방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지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나오면서 좀 흔들림 있고요. 내일도 추가 하락 나올 가능성 좀 상당히 있어 보이고 미국이 전일 휴장이었기 때문에 하루 쉬고 오늘 새롭게 개장하는 미국 시장이
중국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흔들림 있고 선물이 먼저 조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 장중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잘 챙겨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최근에 구독자 많이 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이번엔 주식, 생초보 탈출 핵심 팁 폴더 올려놓겠습니다. 그거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전 닥터케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